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운송업을 네. 연결해서 운영을 하느냐, 바로 정리하느냐, 네.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운송업을 연결한다고 하면 6개월 안에 또 매매가 안 돼요. 아, 판매를 할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아까 부재중 전화보고 전화드렸어요. 저희 아버지가 네. 그 화물용 영업차를 하고 계셨는데 사망을 하셔가지고 영업용 번호판을 승계하고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사망 신고하시고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을 하셔서 화물 운송 허가증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본인 이름의 번호판이에요? 네. 등록 중에 본인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? 네, 맞아요. 차 톤수는 몇 톤이죠? 포터예요. 몇 톤인지는 잘 모르겠고. 1톤이에요. 일단은 그렇게 구청에 연락하셔서 상속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요. 네, 거기서 이제 순서를 알려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직계가족 한 명을 선정하시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뭐 포기각서, 상속 포기각서 같은 거 넣고 네. 한 분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허가가 이제 변경이 돼요.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운송업을 네. 연결해서 운영을 하느냐, 바로 정리하느냐 네.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운송업을 연결한다고 하면 6개월 안에 또 매매가 안 돼요. 아, 판매를 할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. 잘 모르는 담당자가 그냥 일처리를 해버리면 또 매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네. 그거 꼭 얘기하시고. 그럼 먼저. 일단은 명의 변경을 완료를 해야 되겠네요? 그렇죠. 명의 변경 완료하고 변경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없어도 되고요. 허가권을 먼저 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 가서 자동차 등록증도 다 변경을 하고. 그러면 이게 제가 화물용 영업판하고 금액 같은 건 혹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? 그거는 차량 사진이랑 등록증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연식하고 주행거리하고 상태를 아직 모르잖아요. 네, 그렇게 미리 보내주시면 견적을 내드릴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역은 어디세요? 저는 울산이고 차량 소재지는 문경입니다. 아, 예. 그거 사진 제가 명함 하나 보내드리면 그걸로 좀 보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